네, 안녕하세요. 펌포인트 조조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쇼단 서비스의 API를 활용해서 우리가 점검할 대상의 IP에 오픈포트, 그 다음에 취약점들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쇼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소스 인텔리전트, 우리가 오신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오신트의 대표적인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신트 하면 이제 쇼단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사람들한테 알려졌고요. 쇼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API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일부는 이제 유료 사용자들한테도 제공해 주는 것도 있고, 또 일정한 데이터들은 무료 사용자들한테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엔리치라고 하는 도구가 이제 공개가 됐어요. 공개된지 현재 이걸 영상을 찍기 전이면은 얼마 공개된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이 도구 같은 경우에는 금방 이야기했듯이 이 쇼단이라고 하는 인터넷 DB라고 API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오픈포트 그 다음에 취약점들을 빠르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도구이고요. 이 사이트 여러분들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기서 이제 DB 파일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패키지 파일이죠. 그냥 설치 파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apt install이라고 하는 것도 요거를 가져와서 이제 실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배포 사이트 배포 현재는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가져오도록 할 것이고요. 제가 지금 현재 테스트하는 환경 같은 경우는 칼리 리눅스 최신 버전, 2022년도 네 번째 버전입니다. 여기에는 또 이제 쇼단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쇼단이라고 검색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꼭 쇼단을 설치를 안 해도 요거는 이제 이 API의 그웹 서비스를 이용해 가지고 정보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꼭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칼리 리눅스를 최대한 이용하시라고 저는 이제 좀 추천을 드리고요. 요것을 이제 wget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복사를 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DB 파일을 이렇게 다운로드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DB 파일을 가져오면은 우리가 설치를 해야겠죠. 설치를 할 때는 dpkg라고 하는 명령어 있고요. 그 다음에 -i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현재 다운로드 받았던,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 아래도 이제 써져 있죠. 그래서 nrich라고 하는 이 파일을 설치를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은 이제 얘는 알아서 자기가 이제 뭐 압축을 해제해가지고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명령어에다가 각각의 디렉토리에다가 이렇게 알아서 이제 설치가 돼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apt install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등록이 되어 있으면 apt install로 진행을 하시는 거고요. 등록이 안돼 있으면은 이렇게 DB 파일 패키지를 가져와서 설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명령어 수행하는 방법도 매우 간단하죠. 그래서 우선은 nrich라고 하는 명령어들이 제대로 수행하는가 보면은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help 명령어를 이렇게 입력하시면은 사용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고요. 그냥 단일로 nrich를 통해 가지고 단일로 분석하는 방법들도 있고, 그 다음에 특정한 파일들 정보들, 이게 목록들이죠. 이 목록들을 가져와서 대량의 정보들을 가져와서 분석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어차피 요거는 이제 우리가 쇼단에서 이미 공개되어 있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것을 뭐 해킹한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오신트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공개가 되어 있는 정보들이에요. 그걸 가져와서 정보를 우리가 출력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한대로 요 IP 정보, 요 IP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엔리치로 이제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요 IP 정보를 우선은 쇼단 쪽에서 여러분들 확인 한번 해보시면은, 제가 쇼단에 대해서는 많이 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하면 어떤 사이트냐면은 이런 사이트예요. 현재 보면은 취약점들도 일부 프로 FTP에 관련된 취약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포트들, 우리가 이걸 FTP에 관련된 것들도 열려 있으니까 외부에, 그리고 이제 FTP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접근이 되는 것을 좀볼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 접근이 될까 이렇게 정보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이제 사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echo 명령어를 이용해서, 저게 리눅스에서만 적용되겠죠, 이런 명령어들은요. 그래서 nrich를 이용해서 한번 가져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그냥 그대로 명령어를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을 하시면은 정보들을 쭉 가져오는 걸볼 수가 있겠죠. 이게 웹 환경에서 보는 것보다 이 콘솔에서 이러한 정보들을 보는 이점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파이썬 코드나 기타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용해서 이런 정보들을 요약한 것들을 결과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출력을 할 수가 있겠죠. Nreach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오픈 API를 사용해서 그래 쇼단에서 제공하는 API를 사용해서 여기서 원하는 그런 출력물로 이렇게 뽑아낸 거죠. 그래서 포트 정보, 그 다음에 CPE 정보들. CPE는 유효 평가입니다. 유효 평가 정보들을 가져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취약점들이 뭐 CV 관련. CV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통 취약점에 대한 ID 값들이죠. 보는 취약점에 뭐 주민번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특정한 아이디 정보들이 다 있고요. 이 번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어떤 취약점들이 있는가, 어느 부분에 있는가, 어떻게 이제 대응 방안을 하는가 이런 데이터베이스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소스 코드를 한번 좀 봐야겠죠. 우리가 대량의 정보들을 가져오기 전에 한번 어떤 식으로 이제 가져오는가. 그래서 main rs라고 하는 요 소스 코드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이제 스크립트 파일 형태로 이제 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쭉 정보들이 있고요. 나머지들은 이제 저도 이 코드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저도 이제 뭐 파이썬 같은 거나 루아나 그런 것들은 경험을 했지만은 사실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못해요. 러스트 프로그램 같아요. 예, 알았으니까. 그래서 러스트 프로그램 스크립트 파일 같은 경우인데 나머지들은 뭐 그렇게 뭐 분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 있는 정보들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인터넷 db.shodan.io라고 하는 API 정보들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딱 여기가 이제 메인이죠. 나머지들은 이제 위에 입력값 같은 경우나 아니면 파일 정보들을 가져온다거나 뭐 이런 것들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아래쪽에 실제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보다가 사실 부가적인 이야기인데 파이썬을 보면 굉장히 쉽게 보이죠. 예, 그래서 이제 파이썬을 많이 하게 되는 건데 사실 아직도 이제 뭐고 프로그램 같은 거나 러스트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하지 않아요, 저도요. 저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루아하고 파이썬은 그나마 좀 비슷하거든요. 근데 얘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예, 그런데 아무튼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오픈 도구들을 이용한 것은 프로그램을 뭐 잘하기 위한 목적들도 있겠지만은 이런 아이디어죠. 사실 접근법, 방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또 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요 인터넷 db.shodan.io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시고 이쪽에 접근을 하시면은 API 정보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근데 간략한, 굉장히 간략한 API 정보예요. 그냥 조회하는 정도만 가져오는 그런 API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DB API 같은 경우에는 오픈포트하고 취약한 것들이나 그런 정보들, 즉, 요것들만 이제 가져오는 거죠. 요것들만 간략하게 이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API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뷰 API 다큐멘트 해봤자 얼마 뭐 없습니다. 그냥 IP 정보. 요거 하나요. 요거 하나 정보를 가지고 이 정보들을 JSON 파일 형태로 가져온다. 그래서 example 같은 경우에는 아래 보시면은 이렇게만 써주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파이썬 코드죠. 파이썬 쪽에서 이렇게만 써주면은 JSON 파일 형태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활용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러스트 정보, 러스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코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요. 근데 아래쪽은 이제 이제 개발자가 이렇게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원하는 정보들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뿌려준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대량의 정보들을 여기에서도 그 개발자가 사용했던 데이터베이스인데 바로 요 리스트 파일입니다. 여기 보면은 list.io 파일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링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wget로 요것을 정보들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etnode이죠? etnode 맞나요? etnode.list 파일을 가져왔고요. 금방 저희가 수도 nreach 파일을 이용해서 금방 가져왔던 리스트 파일들을 가져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리스트 파일에 있는 대량의 정보들, 즉 아까 화면에서 봤듯이 요 그냥 IP 정보들이에요. 아마 쇼단 쪽에서 공개되어 있는 IP이고요. 웬만큼 쇼단에서는 다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니터링할 자사 서비스나 아니면 고객 서비스 리스트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그냥 테스트로 요거를 예, 진행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정보들이 대량으로 정보들을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현재 이 정보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살펴봐야겠지만은 웬만큼 다 정보들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API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100건 정도를 가져오거든요. 우리가 쇼단 쪽에서는 보다 100건 정도? 예, 그 정도면 무료로 제공을 해줘요. 근데 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유료 API 개발자들한테만 제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특정한 이제 크레딧을 이제 이렇게 없애거든요. 하나씩 없애면서 예,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쇼단이나 다른 오신트, 뭐, 센시스나 그런 것들을 배우다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파이썬을 이용해서 API 프로그램을 좀 해보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제가 운영하는 그런 과정 쪽에서나 아니면 제가 공개했던 그런 쇼단 그 오신트 활용법들, 인프론에서 제공해주는 것도 그런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서, 제공해주 그 강의들이 있거든요. 포함되어 있는데, 한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좀 같이 해보시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저도 이제 영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프로그램을 배우다 보면은 어떤 목표들이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 목표들을, 그냥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려면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어떤 것을 내가 만들어 보겠다. 근데 그거에 만들기에 딱 좋은 것이 두 가지예요. 저는 생각하기에는. 게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게임을 한번 만든다 보거나, 보이잖아요. 아니면은 이제 웹이나 API를 이용해서 이런 결과물들을 작게 좀 본다거나, 그러면은 프로그램을 할때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할 수가 있고, 저도 그렇게 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쇼단의 API를 활용한 그런 도구 하나를 좀 같이 살펴봤습니다.